지난 5일 판교 알파돔 타워 사옥에서 HP 프린팅 코리아 개소식이 열렸습니다. 개소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, HP 엘리케 로레스 회장, HP 프린팅 코리아 김광석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HP는 판교 사옥 개소에 이어 오는 2022년 2월까지 성남시 고등동에 지상 7층, 지하 5층 규모의 R&D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.